야, 우리 성목씨 오랜만이네. 안산 법원에 웬일이? 아, 오늘 민사 재판이 잡혀 있어서 네, 참석하러 왔습니다. 요즘 어떻게? 아, 버드나무라는 예술행동 팀에 같이 합류해서 뭐 공연도 하고 연극도 하고 뭐 그런 걸로 바쁘기도 하고요. 또 일용직도 돈도 벌어야 되니까 이래저래 바쁘네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버님. 자주 좀 놀러 오시고.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카메라 들이대서. 저도 놀랐어요. 갑자기 카메라 들이대가지고. 네. 오늘 여기 민사 뭐 법원, 아, 법원에서 민사 뭐 재판이 있다 그래가지고. 네. 조퇴하고 왔어요. 마지막 재판이라 그래가지고 왔는데 참 마음이 많이 아프네요. 지켜보시니까 어때요? 답답하네요. 답답하세요? 네, 답답도 하고 화도 나고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하고 집에 가서 저희 아들을 다시 안아줘야 되겠어요. 아들 이름이? 선우, 김선우. 몇 반이었죠? 5반이요. 2학년 5반 선우. 네네. 네. 참 죄송하고 감사드립니다. 아, 아니요. 말 못하셨을 그 아픔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뭐 도움이 됐으면 좋은데 저는 회사집밖에 지금 할 게 없어서 네. 제가 또 생활을 더 책임져야 되는 입장이라 보니까 회사집밖에 못해요. 다른 거 뭐 이렇게 도와드리고 싶은데 못하고 있어요. 제가 죄송하죠. 선우 생활이 어떠냐고 여쭤보는 게 우리 선우요? 알바를 다니긴 하는데 저녁마다 이제 잠을 못 자니까 항상 이렇게 밤에 불을 켜놓고 자요. 불 끈다 그러면은 엄마 불 끄지 마. 그래서 아예 일부러 불 안 꺼요. 그냥 냅둬요. 그냥 잠자고 난 후에 잠이 들었으면 그때 이제 제가 불을 끄고 그게 잠 이렇게 지내고 있어요. 심적으로는 잘 지내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잘 지내는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얼음도 없는 소리 같아요. 오늘도 그렇겠죠. 예. 민지양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너무 많이 아이에 대해서 너무 많이 몰랐구나라는 생각도 들면서 아이한테도 많이 미안하고 많이 사랑한다고 얘기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머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추운데 이렇게 법원 앞에 세워드려서 죄송하고 법관도 아닌데 제가 아 저는 최민지 엄마 잘 지내지요? 네, 그럼 어떻게 생활을 지내고 있어요. 학교 생활 네, 잘하고 네. 네. 사실은 제가 작년부터 민지랑 언니랑 서울에다가 방을 얻어서 두고 저는 강원도 영월이 친정이에요. 그쪽에 가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어.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은 방문을 해서 애들 사는 걸 이렇게 좀 챙기려고 하는데 거기서 또 직장을 잡다 보니까 그게 쉽지가 않네요. 그래서 민지가 어떻게 지내나 이렇게 물으면 조금 마음이 죄송하고 감사드립니다. 어머님. 네, 저는 인사 엄마고요. 오늘 민지 어머니하고 민지하고 저희 생존 가족 최종 변론 민사 재판이 있어서 왔거든요. 근데 오늘 민지가 이제 증인석에 앉아서 그동안에 있었던 얘기도 생활 얘기도 하고 사고 당시 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희가 몰랐던 사실을 또 다시 또 알게 됐고요. 또 생존 학생들이 얼마나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지 또 그 부모님들이 얼마나 또 그걸 지켜보면서 힘들어하는지 또 새삼 더 많이 알게 됐고요. 오늘 민지 학생 때문에 또 마음 아팠을 민지 어머니 저희가 많이 응원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유가족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직접적인 도움은 못 드려도 저희가 마음으로는 항상 응원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재판은 물론 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 또 저희가 그 생존 학생뿐만 아니라 나머지 학생들, 그 부모님들 저희가 마음으로도 많이 응원하고요. 그리고 항상 응원할 거고요. 저희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어머님 뵈면 상당히 많이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힘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수밖에. 아유, 서로 힘내야죠.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법원에서 승부하신 우리 부모님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아이들 존경합니다. 재판장님, 저는 존경하지 않습니다. 1월 달에 1심이 재판되는 그날 대한민국 사법부는 끝까지 우리 피해자 가족들을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고 하는 그 판결 그날에 부모님들과 함께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국민 여러분, 세월호 촛불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을 지켜내야 합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의무이지요. 이상 안산법원에서 4.1TV 지성이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용 설처럼 투쟁!